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이들의 경우는 털 인형을 너무 잘 뽑히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친숙한 장난감이지만 잘못 고르게 되면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그럼요. 아주 좋은 충고 해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유해 장난감들을 안전하게 고르는 요령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장난감 아마 KC마크가 없는 장난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KC마크 확인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시니까 지켜주시고요. 네네. 두 번째는 품질 표시 사항과 사용상 주의 사항,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읽어주시고 확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용 연령. 그 연령에 따라서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사용 연령을 지켜서 장난감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포장 상자에 보면 사용 가능 연령이 써 있네요. 네. 그것도 이제 정부가 정하는 반드시 표시 사항을 지킬 것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연령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네. 요새는 이제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장난감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현재 국내 기준에 좀 적용 예외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는 해외 인증 마크, 뭐 CE 마크라든지 뭐 다른 마크들이 네네.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지 어느 정도 최소한 확인이 된 건지를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네. 또 일단 인증을 받았던 제품이라도 또 이제 사후 관리나 시장 감시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리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리콜된 대상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 네. 기술 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일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밖에 이제 사용하시면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일회성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제품의 포장지 네네. 이거는 바로 폐기를 하시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닐봉지. 비닐봉지. 저희 서현이는요 언제 한번 장난감을 샀는데 그걸 머리 장난감을 안 갖고 놀고 비닐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걸 깜짝 놀랐어요. 아주 위험한 부분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폐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거는 이렇게 어떤 그건 안전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 일단은 장난감이 아니라 장난감을 포장을 하고 있는 일회성 포장지로 일회성, 생각을 포장지. 하기 때문에 네. 안전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이니까 일단 폐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기적으로 장난감을 관리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죠. 일단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네네. 사용하는 중간에 작은 부품이 나온다거나 날카로운 끝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세척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연령에 대한 거랑 연결이 된 거예요. 네네. 형이나 누나의 장난감을 동생이 가지고 놀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됩니다.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품을 삼킨다거나 뭐 이게 그렇죠.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카롭거나 작거나 동생 거는 괜찮겠죠? 그러다가 약간 형제간이나 네. 동생간 싸움은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안전 사고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장난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분이 또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까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전화로 낫독순 여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네네.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셨나요? 저 EBS 부모를 보면서 네네. 공기놀이를 좀 하고 있었어요. 공기놀이. 공기놀이. 추억의 공기놀이. 네, 네. 정말 네.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그게 누가 그러는데 네네. 공기놀이가 또 그 치매 예방에 좋다 그러더라고. 치매 예방에. 요즘 놀이 삼아서 그냥 종종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재미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렇죠. 어렵기도 아이고, 하고요. 네. 공기놀이 하니까 생각났는데 네네. 내가 얼마 전에 옆집 새댁이 잠깐 지장 갔다 온다고 돌쟁이 아기를 잠깐 봐줬거든. 네. 그랬군요. 애가 그냥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혼자 잘 놀아요. 네, 귀엽군요. 그래서 그 부엌에서 잠깐 설거지 좀 하고 나왔더니 네. 아니 공기알 하나가 없어졌지 뭐야. 안 되는데 이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걸 보니까 네네. 애가 삼킨 것 같더라고.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애 네. 엄마가 돌아왔길래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네네. 다행히 공기알이 작으니 변으로 나올 거다. 걱정 말아라 했더니만 그래도 진짜. 아유 조심하지. 그랬냐고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지 뭐요. 아이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그냥 급히 나가는데 네. 그게 또
서운하더라고. 아, 네. 서운하기도 하시고. 우리 클 때는 뭐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그 웬만한 거 다 삼켰어도 아, 잘만 컸잖아. 무슨 뭐 기인열전인가요 이게 무슨. 네. 잘 먹고 잘 싸면 다시 몸 밖으로 나올 텐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들 아니요. 아. 의사 선생님 네. 어떻게 그 제 말이 틀렸나요? 어떻습니까? 아, 네, 지난주에서 또 틀렸네요. 또 틀렸네요. 네. 아유, 또 틀렸네. 네. 틀렸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네네. 삼키는 거 있잖아요. 이물질을 삼키는 거는 이제 보통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우리 나뚜순 여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경우는 약 80% 정도는 변으로 빠져나와서 네네. 큰 문제는 없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수술로 해서 빼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내시경으로 해서 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 네. 있어서는.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일단 그 우리 장난감 그 전지 중에 단추형 전지 있죠? 네,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예. 조그만 거. 옛날엔 수은으로 만들었는데 수은이 중금속으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수은을 잘 사용하지 않고 리튬이란 걸 사용을 리튬,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건전지 안에 전해질 액, 전해액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삼켰을 때 여기서 그게 누전, 그 스며들어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도에 이게 염증을 유발하면서 궤양, 그리고 천공, 구멍이 나는 것까지 아주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뭘 삼켰는지 확실히 모른다 그러면 분명 병원에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석 같은 경우는 자석도 조그만 거 그렇죠, 있잖아요. 조그만 거 있죠. 강력. 뭐 하나 정도면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 개가 네. 시간을 달리해서 삼켰다고 가정했을 때는 하나는 뭐 소장 위쪽에 있는데 하나는 그 소장 좀 그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다. 네네. 그럼 이게 꼬불꼬불 돼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붙을 수가 있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장 폐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급성 맹장염 들어보셨죠. 네네. 이제 사실은 원래 의학적인 정식 명칭은 맹장염이 아니고 맹장의 바로 아래 쥐꼬리처럼 좀 길게 나와 있는 급성 충수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급성 충수돌기염이 맞는 말인데요. 네네. 이거의 원인의 대표적인 게 장에 뭐가 정체돼갖고 폐색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분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그 장난감 같은 이물질, 그 이물질이 들어와서 막아갖고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잘 모르고 애매하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의사한테 가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사님,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아이고, 또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댁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아기를 볼 때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구만. 맞습니다. 새댁한테 사과하러 가야겠어. 아이고, 그럼 나니만 끊어요. 얼른 다녀오세요. 네. 네. 사실은 옆집 애기 봐주는 거 힘든 일인데. 보통 일이 아닌데. 네. 힘들게 봐주시고 이런 원망 들으셨으면 속상하실 만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 키우